오늘 10분 메시지 18번째 갑니다. 이 성령인도 부부는 우리가 그 구원 믿음의 내용, 확신 갖는 것다 아무리 중요한 게 성령인도죠.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은 성령인도가 다예요.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정말 나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전한 신앙생활. 그렇다면 그게 내가 정말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후대까지 봐야 돼요. 후대, 자손들까지. 내 자녀들은 과연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현장 가서 말씀 공부할 때 어느 분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왜 우리 강단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강조하냐? 왜 이거를 계속 얘기하냐? 지금 이 복음이 없어요. 일반 교회에 예수를 말하지만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죠. 본질을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뭘 강조하죠? 그거를 알고 이제, 아, 교회는 복음,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구나. 이걸 지금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데 왜 138을 또 계속 강조하냐? 이 강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자꾸 사람들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왜 138을 자꾸 얘기하냐?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도 그거 묻고 싶어요. 왜 138을 강조하니까? 그건? 요거는요,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들에게 주신 답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줬어요. 헤롯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교회라는 교회의 내용. 교회는 뭐냐? 이 내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걸 확실하죠. 초대교회 시작으로 주신 메시지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를 얘기하면요. 성경 66권 요약한 것이 여기 사도행전 1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자, 근데 언약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성경 60, 저기 그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계속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 임하기 전까지 계속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를 얘기한 거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얘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지금 어떤 분은 내가 또 자꾸 이렇게 항상 다니면서 이제 질문도 해요. 그랬더니 빨리빨리 튀어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나오는데 정말 그 사람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나오는지 우리는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 답, 알수 있는 증거와 십자가에 대한 완전히 다 이뤘다라는 답, 그리고 부활, 승리, 사단머리 박살낸, 이거를 가진 그리스도를 지금 자꾸 우리는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자꾸 확인시켜줘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약속된 이름. 이 이름에 이제 힘을 입게 되죠. 자, 그러면서 1장 8절에 마지막 명령. 유언 같은 지상 명령이죠. 그리고 뭐 했어요?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66권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힘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방향이 나왔어요. 자, 성령 인도는 뭐냐? 성령 충만한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내주하게. 그러면 성령 충만한 내주된 사람이 또 인도받는 곳이 어디냐면 전도라는 답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답이 안 나면 그 사람은 인도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또
전도라는 답이 난 사람이 인도받는 것이 뭐냐면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를 이루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또 말씀 성취 속에서 내가 제자의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인도 못 받는 자예요. 또 제자는 결국 현장에서 드러나죠. 뭐냐면 어떤 문제라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질문에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복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는 지난번에는 성령 인도 이 두 번째에서는 뭐냐, 성령 충만은 약속으로 주신다. 그 믿음이 먼저 들어가도록 계속 얘기했어요. 전도의 답, 절대 어떤 문제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영향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 성취, 영접시켜서 지속사역.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요, 모든 설교 속에서 맨날 아침마다 우리는 이걸 눈에다 딱 그려놓고 모든 생각, 또 말씀, 강단에서 듣는 말씀, 무슨 훈련 속에 듣는 말씀은 요거 가지고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거 없이 적용하면 자기 합리화 또 종교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제자는 어떤 게 제자냐?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현장에는 시스템까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의 성령 인도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답, 세 가지 답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요거는 맨날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정확하게 하지만 날마다 강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고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조금만 이래도 우리는 사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정도로 이게 내 거가 돼야 돼요. 만약에 스트레스 받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지금 영혼 속에서 강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스트레스 있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분한 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방향이 이제 이 답을 가진 사람의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전도의 답이에요. 전도에 답난 사람이 또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 성취를 이루게 돼 있고, 또 성령 인도 받으면 제자 응답 받게 돼 있고, 현장 접목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브라함한테 가장 준 축복은 뭐냐면 근원적 축복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 성령 충만이 근원적 축복이에요. 또 전도의 문은 뭐냐면 시대마다 우리에게 시대적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뭐 이단들한테 주겠어요? 뭐 종교인들한테 주겠어요? 분명히 언약 잡은 자에게 주죠. 말씀 성취는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말하자면 응답 받아 나가는 성령인도라는 거예요. 제자 대표적 축복이에요. 현장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아무도 당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두 가지가 내 거가 됐다면요. 문제, 사람 관계, 또 뭐 환경 절대 건들지 못하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또 격려하자면요, 요게 맞다는 증거가 이제 요거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자,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얘기했죠. 믿음이 좋다라는 걸 뭘로 볼 수 있냐,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예수 이름에 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요걸 대답이 딱 나오는 것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저기, 그, 내용이고, 요 이름을 가지고 또 뭐냐? 내용과 방법.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예수님은 오직 뭐 했죠? 그리스도 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성령 역사, 천사와 흑암이 무너진다는 그 이름에 힘을 입는 것이 성령인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감기 걸렸을 때, 무슨 일 있을 때, 이 두 가지 가지고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정도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날마다 체험된다면 성령인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